웃걸음으로 이용하실 때는 수용성 인산 혹은 폴리 인산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용성 인산을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뿌리의 산에 의해서 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용성 인산, 뿌리가 밖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녹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인산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산 같은 경우에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폴리 인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크게 나누는 특징은 어떤 물질에 녹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물에 녹는 거 수용성, 산에 녹는 거 구용성, 물에 녹는 거 폴리 인산이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특징 두 번째, 효과가 빠른가? 수용성 인산 효과 빠르다, 폴리 인산 빠르다, 구용성 인산 효과 느리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요. 수용성 인산 효과 굉장히 짧다, 구용성 인산 굉장히 굉장히 길다, 폴리 인산 효과가 길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토양 내 이동성이 좋은가? 수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둘다 굉장히 낮다, 폴리 인산은 굉장히 좋다 하면서 제가 드리퍼에다가 공급한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폴리 인산이 이동성이 좋아서 흡수가 좀 원활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 인산들이 도대체 어디에 들어있는가? 수용성, 구용성, 폴리 인산 특징 다 알았어. 근데 어떤 비료에 들어있는지 알아야 내가 쓰지라고 하시니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정인산 어떤 거에 들어가냐? 관주용 복합비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인산 칼륨, 인산가리라고 하죠. 인산가리에 들어갑니다. 요거 전부 다 수용성 정인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제가 이름은 따로 저작권 뭐 이런 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그냥 빈백으로 가져왔는데, 일반적인 복합비료에 들어가는 국내산 복합비료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산은 대부분 다 수용성 인산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에 가까운 인산이다, 수용성이 대부분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구용성이 일부 들어가 있는 인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용성이 굉장히 많은 인산, 과인산석회, 줄여서 과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과인산석회, 중과석이라고 합니다. 요것들은 수용성 인산 성분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전량 다 수용성 인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네, 구용성에 가까운 인산, 수용성이 적고 구용성이 많은 인산입니다. 네, 인산 칼슘을 예로 들수 있겠죠. 인산 칼슘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아가지고 빙초산을 넣어가지고 희석시켜서 사용하시죠. 잘안 녹으니까요. 요 인산 같은 경우에도 구용성이 많이 들어있는 인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아노, 요즘에 뭐 구아노 제품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나 박쥐 구아노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사실 새똥입니다. 새똥 차에 떨어졌을 때 굳었습니다. 잘 녹습니까? 안 녹죠. 굉장히 골칫거리인데 잘안 녹아요. 구아노 같은 것도 같은 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구용성 인산의 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거, 요거는 인광석 분말인데, 인광석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정인산을 만드는 원료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 원료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인광석 분말 구용성에 가까운 인산이고요. 요런 인산들 아무리 효과가 빠르다 뭐 이렇게 놓는 뭐 홍보자료 제가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구용성은 구용성입니다. 수용성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느리게 녹고요, 효과도 굉장히 느립니다. 대신에 효과 굉장히 좀더 길겠죠.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구용성 100% 뭐가 있냐? 용성인비가 있습니다. 용성인비 어떻게 만드냐? 아까 보여드렸던 인광석, 그 다음에 사문암, 요거를 녹입니다. 돌인데 녹여요. 용암처럼. 용암처럼 녹이면요, 용성인비가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둘이 섞여가지고 막 하겠죠? 낮은 온도로 이렇게 해서 굳히게 되면 용성인비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용성인비에는 사문암의 성질, 그리고 인광석의 성질이 같이 합해져서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막 추출을 한게 아니라 그냥 녹였다가 굳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갑니다. 막 칼슘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뭐 고토도 들어가 있고요. 막 밀양요소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요거를 인위적으로 뽑아가지고 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돌 안에 인산이 들어있고요, 칼슘이 들어있고요, 밀양요소들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위적으로 뽑아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좋은 성분의 돌멩이들 녹여서 밭에다 주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함께 있는 인산, 대표적으로 용가린이 있겠죠. 수용성 특징도 가지고 구용성 특징도 가져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심화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알루미늄 문제가 조금 있어서
요게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좀 애매합니다. 일반적인 복합비료하고 용성인비를 섞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그냥 요거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용성인비가 가장 저렴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랄 게 없습니다. 그냥 녹였다가 얼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요. 과석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과석하고 제일 싼 용성인비가 섞여서 용과린 되고요. 용과린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가격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루미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번 또잘 설명 들어보시면 어떤 점 때문에 좀안 좋은 특징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산비료 아까 말씀 안 드렸던 폴리인산 도대체 어떤 제품에 들어있냐? 제가 저작권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못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 제품만 일단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요. 슈퍼FK 30 대표적인 폴리인산 제품이죠. 이 제품은 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요즘에 뜨거운 성원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뭐 다른 제품으로 막 연면시비 제품들도 있고요. 관주용 제품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순도가 높은 제품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수용성 인산하고 폴리인산이 같이 포함된 제품. 뭐가 있냐? 관종 제품인데요. 크리스탈론 제품들. 크리스탈론 여기에 슈퍼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요 슈퍼라고 되어 있는 제품들이 폴리인산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니까요. 만약에 관주용 제품인데 나는 슈퍼FK까지 쓰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서 구매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통경용 비료에 수용성, 구용성, 폴리인산이 다 함유된 제품이 있습니다. 국내산 복합비료는 이런 거 없어요. 야라밀라 콤플렉스 2%에는 수용성, 구용성, 폴리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복합비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효과적으로 인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인산을 어떻게 쓰는 게 좋냐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거름으로 사용할 때 어떤 게 좋냐? 수용성 인산과 구용성 인산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폴리인산이 함유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기에서 수용성 인산만 밑거름으로 쓰셨다. 국내산 복합비료만 쓰시면 후기에 인산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면 수용성 인산 효과가 빠르고 근데 효과가 길게 가진 않는다고 했죠. 왜냐면 불용화라든지 고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용성 인산만 공급하게 되면 후기에 인산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요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구용성 인산만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구용성 인산만 사용하면 초기에 인산 공급이 없겠죠. 초기에 인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 발달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초기에 인산이 공급이 안 되면은 뿌리 발달이라든지 초기 생육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구용성 인산만 쓰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웃거름으로 이용하실 때는 수용성 인산 혹은 폴리 인산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용성 인산을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뿌리의 산에 의해서 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구용성 인산, 뿌리가 밖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녹습니다. 예. 거의 그냥 효과가 거의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용성 인산은 웃거름으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쓰시려면 수용성 인산이나 폴리인산 제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관주가 좋겠죠. 물에 녹여가지고 효과를 빠르게 주기 위해. 왜냐면 추비잖아요. 추비는 효과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관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지만 관주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성 인산이나 폴리인산을 위에다 뿌리는 방법이 좀 대체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관주보다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구용성 인산을 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연면시비 하실 때 어떤 게 좋냐? 당연히 수용성이나 폴리인산이 좋겠죠. 근데 가격적인 측면이 폴리인산이 비싸기 때문에 수용성 인산이 조금 더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구용성 인산 어찌저찌해서 녹여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 녹여서 쓰시는 동안 안 녹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녹는 것들이 생기면 관이 막힌다든지 입에 뿌렸을 때 하얀색 가루가 심하게 남는다든지 약해를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용성 인산은 사실 웬만하면 연면시비로 쓰시는 건좀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인산 칼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용해도가 좋기 때문에 인산 칼슘 같은 경우엔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제품이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산에 대해서 쭉 정리해드렸고 어떤 종류의 인산이 어떤 비료에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렸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인산을 써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칼륨,
발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